이번 대형 사기 사건과 관련 한인 변호를 추진 중에 있는 로펌을 취재한 김한준 기자로부터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금융사기 사건과 관련해 총 53명에게 혐의를 두고 이 가운데 47명을 지난 16일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47명 가운데에는 리더로 지목된 한인 박상현 씨를 비롯한 조직책들과 이들에게 타인의 신분 정보를 도용해 만든 가짜 운전면허증이나 신용카드 등을 의뢰했던 고객 22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신용카드 사기와 신분 도용, 은행 사기 등 다양한 사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 조직책들은 수사당국의 조사를 계속 받고 있지만 한인 피의자 가운데 일부는 보석으로 풀려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 피의자들은 미국 체류 신분에 따라 법적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중 상당수가 서류 미비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에서 추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법률 전문가들은 피의자들이 기소되기 전에 검찰 측과 합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들이 기소되면서 혐의가 추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 만약에 불법 체류자이신 분이거나 영주권 소지자이신 경우는 이런 것은 중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추방되실 수 있습니다. 추방이 되실 경우는 처음에 추방 재판에 처하시게 되고요. 베일이 안 되신 경우는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주범으로 지목된 박 씨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고 징역 20년에 벌금 100만 달러를 물어야 합니다. 손님으로 이번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도 혐의가 인정되면 25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의 벌금과 2년에서 최고 20년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징역 1년 이상을 중범, 즉 펠로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피의자도 중범일 경우 추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피의자들은 보석으로 풀려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NK 뉴스 김한준입니다.